안녕하세요. 가을농원 사과순녀입니다. 오늘은 매야 향기가 정말 향기로운 복숭아 밭에 나와 있습니다. 다들 정례는 하셨겠죠? 저희는 아직 복숭아 정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복숭아 정례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숭아 정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복숭아 정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알의 사과나 복숭아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전지전정부터 시작해서 정례, 적화, 적과, 또 1차 적과, 2차 적과, 뭐 3차까지도 이렇게 계속 속가주기를 하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적화를 할 수도 있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적화라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정례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정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좋은 복숭아를 딸수 있을지 한번 가을농원 선녀 하는 것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정례라는 것은 정례, 꽃눈을 따주는 걸 말합니다. 꽃이 아니고 꽃이 되기 전에.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따줍니다. 이 기부 쪽에서 이렇게. 기부라는 것은 여기 주지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왔죠. 이게 이제 결과지예요. 여기다 복숭아를 달 건데 여기 나온 부위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 그 가지의 3분의 1 정도 여기를 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따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중간에 복숭아를 많이 달게 되죠. 거기서 품질이 가장 좋아서요. 그런데 중간에 다는 것도 어떤 위치에 다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봉지를 싼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쪽은 다 따줘야 돼요. 여기 위쪽에는. 이게 위에 있으면 봉지를 거꾸로 이렇게 싸야 되니까 쌀 수가 이 없겠죠. 가지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기부 쪽에 이렇게 기부 쪽에는 눈은 다 이렇게 한 3분의 1까지 이렇게 다 따주고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훑어줍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위쪽으로 온 거는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위쪽에는 다 떨어졌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가장 조심할 거 여기 보면 여기 잎눈이 있습니다. 꽃눈과 꽃눈 사이에 여기 잎눈이 있죠. 이게 떨어지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잎눈이 나와야 나중에 이 복숭아를 달면 얘를 키울 수 있는 영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잎눈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쳐만 지나가듯 이렇게 이걸 막 자라겠다고 막 힘을 줘서 이렇게 깍 눈질러면 이 잠담 잎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주는 게 좋죠. 하나씩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훑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 감으로 이렇게 훑는데요. 그거는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주는 게 잎눈을 따지 않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짧은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복숭아를 달지 않아요. 여기 끝을 막았죠? 이런 거는 이제 내년에 예비지로 써기 위해서 여기 잎눈만 이렇게 잎눈만 두고 다 꽃눈은 따줍니다. 복숭아 정례를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또 하나는 우리가 결과지에는 이 기부 쪽에 꽃눈만 따주지만 주지 끝은 꽃눈을 다 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지 끝은 항상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적인 나무의 힘을 얘가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끝은 항상 세워주고 거기다가 짐을 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례를 할때 사실 이 정도의 크기가 되면 조금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훑어도 잘안 훑어져요. 이게 질겨져서. 사실 조금 늦었는데요. 크기가 조금 요거보다 더 작을 때 이게 좀 땡글땡글할 때, 그때 하는 게잘 훑어져요. 지금은 이게 꽃눈이 약간 갸름해졌죠.
이럴 때는 사실 정례하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가을농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괴산에서도 조금 이렇게 산 쪽에 있어가지고 항상 서리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오고 또 온도가 갑자기 급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계속 며칠째 서리가 내리는데 요런 거를 감안해서 적과도 해야, 정례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꽃이라는 거는 한번 따버리면 꽃이에요. 이 꽃을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꽃은 이미 작년에 벌써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한번 따버리면 두번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상이나 뭐 날씨 이런 걸 봐가지고 정례를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례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또 자가수정 문제입니다. 자가수정이 잘 되는 거는 정례를 해줘도 되지만 자가수정이 잘안 되는 품종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례를 해야 합니다. 곧 열릴 예쁜 복숭아를 생각하며 정례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